얘 대화가 안 통한 사람이 없어. 미술장이나 내 주변에서는 전공이 몇 1, 2년 차들 몇 명 빼고는. 야 너무 비싸. 1, 2년 차인데. 오징어 게임 봤어? 어색해. 사실 저는 오징어 게임 보면서 의사로서 저건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오 저거는 아. 생각보다 되게 리얼하네. 약간 아. 이런 것들이 좀 몇 개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말이 안 글쎄? 되는 거 있었어요? 장기 적출이나 뭐 이런 거가 그 의사는 무슨 과일까? 나도 무슨 과일까 생각했는데 성형외과일 것 같아. 아 개원했다가 그분이 이제 개원했다가 이제 빚을 너무 많이 지고 뭐 환자가 뭐 하여튼 뭐 사고로 뭐 빚을 아. 되게 많이 지고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가 장기 적출 한다고? 성형외과에서는 장기 적출을 할 수 있어. 해봤어? 진짜? 어? 해봤어? 아니 근데 그런 상황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아니 그리고 근데 안구 적출이랑 여기 장기 적출을 한꺼번에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안구 쪽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해부학적으로 좀 그게 있고. 콩팥은 될 수 있을 것 같아. 콩팥은 좀 쉽잖아, 그지? 아닌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다고 이게 쉬워 보여? 화낸다 선생님들. 선생님은 무슨 과 맡겼어요? 외과? 아 근데 안구를 생각 못해가지고 난 당연히 아 이식하는 의사인데 간식하는 의사인데 병원을 개인 병원을 운영하다가 빚을 졌다고 하는 게 그렇게 나왔어요? 의료사고로 사람까지 죽인 돌팔이 놈이. 근데 우리는 빚을 잘 안 줘 오히려 성형외과는. 아니 고소당하는 거지. 아 그럴 수 있지. 의료사고는 생길 수 있어. 고소당하는 거니까. 근데 있으면. 그렇게 장기를 이렇게 막 해집는데 외과겠지. 외과. 외과를 정말 대형 병원으로 크게 찾았다고 안 했겠지. 무슨 의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이식 의사라고 한다면은 명세 말대로 안구 적출을 못 하거든요. 안구 적출은 안과에서 하는 거니까. 저번에 안구는 다 망쳐놨냐? 바이아들한테 쌍둥만 먹었어. 성형외과 의사라고 하면은 성형외과 아닌 것 같다. 성형외과 아니야. 네. 저도 그래서 그냥 보면서 내가 저 상황이라면 간을 뗄 수 있을까. 근데 저 외과 의사인데 전 못할 것 같아요. 다 떼봤어요? 제일 인상에 남는 거는 선생님이 일하는 병원에 가서 심장 얻어간 거. 아, 심장 뗄 때 기분이 어떻구나 되게. 심장 떼는 적은 없었고 제 기억에 떼지만 야 뛰어! 아, 이겨. 정말 심장을 정말 떼자마자 정말 바로 뛰라고 해요. 진짜. 간은 간이랑 콩팥은 여유롭거든요. 그냥 받아서 천천히 이렇게 얼음에 잘 넣어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 제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해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학병원 교수 세 명이 이제 얘기를 썰을 풀만한 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성기훈이 이제 타렉스인가 뭐 하여튼 그 벤을 타고 처음에 타자마자 이렇게 되잖아요. 네. 1화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1화에 이제 네. 1화에 나오는데. 수면제 가스 뭘 것 같아요? 그거 좀 약간 구라 같아. 혼이 담긴 구라. 이게 그런 거 거짓말 같고. 각색. 각색. 아니 근데 우리가 동물 마취할 때 라이스 프로그램 같은 거 실험용 쥐한테 이렇게 대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계열인가? 아마도 세보프로란이나 라이스 프로란 계열인 것 같아요. 호흡 마취제. 흡입 마취제. 우리가 쓰는 흡입 마취제인데. 환자도 전신 마취할 때 주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그런 흡입 마취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회색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고 거기는 고름 같은 게 안개 같은 게 안개 같은 게 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좀 각색인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딱 될 때까지 그 흡입 가스를 하면 이제 사망할 수 있죠. 가장 죽잖아 지들이. 네. 그럼 너무 세게 틀면 죽죠. 전신 마취가 된 거잖아요. 어쩌면 그렇죠. 스스로 숨을 쉬어야 되는 거. 그 벤 안에서 다 전신 마취, 그러니까 수면 마취만 해야 이제. 그 사람들한테 다 이제 기도 삽관을 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렇게 깨어나잖아요. 네. 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비슷한 시간대에 깨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정하게 깨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식의 효과를 내려면 굳이 하려면 이제 프로포폴이나 이제 그런 수면. 근데 그건 주사잖아요. 정맥 쇼렉팅. 예, 정맥 수면 마취 유도제. 깨죠. 해야죠. 그러니까 그 미다졸람이라던가 벤조다이아제틴 계열. 우리가 내시경 할 때 주는 약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전신 마취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마취과 의사는 아니지만 정맥 주사제부터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 이제 주사제를 주고 그 다음에 근육 이완제를 넣을
출혈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 석관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스를 시작해요. 가스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스는 마취제는 그때 마취가 된 다음 마취가 된 다음에 유도 그러니까 그 유도를 유지. 하는 게 아니라 마취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취 가스를 쓰는 거고 그리고 그걸 쓸 때는 반드시 호흡이 옆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 호흡. 그렇죠. 그래서 전신 마취랑 수면 마취의 차이는 결국 기계 호흡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인데. 기계 호흡이 된 상태가 돼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성기운이 그런 가스를 쭉 한 다음에 확 죽었다가 깼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미. 그렇죠. 마취 가스로만 하면은 사실은 스스로 숨 못 쉬게 돼요. 네. 저 게임 시작하기 전에 모두 벤에서 다 죽고 끝났다. 숨을 참았을 때 과연 그 개가 이제 그 새벽이가 숨을 참잖아요. 깨 있으려고. 숨을 참고 과연 그거 계속 그럼 개가 마취가 안 돼 있는 게 말이 되냐? 안 되지. 숨을 엄청 오래 참아야 될 것 같아. 10분은. 그러니까 거기 이제 설정상으로 무슨 어디 남해나 서해 같은데 무인도 같은데까지 간 건데 사실 제가 공중보건의사 근무할 때 제가 신안군 섬에 있었거든요. 배 타고 들어갔어? 배 타고 당연히 배 타고 들어가죠. 우리 집에서 보건지소까지 갔는데 몇 시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7시간. 목포까지가 5시간 걸리고 배시간이 또 딱 맞아고 이러지 않으면 10시간 걸리겠다. 아, 제가 평균 잡아봤는데 한 11시간 반 걸렸거든요. 11시간 반 동안 새벽에 숨을 참고 있었으면 그게 마취가 안 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드라마에서는 가스가 네. 나오다가 말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숨 쉬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 가스가 나오다가 끝나나? 네, 안 나와서 새벽에 하면서 이렇게 숨을 쉬고 하죠. 그럼 어떻게 마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도 이게 필터만 달려있지 뭐 산소통을 달려있지 않아. 계속. 그런데. 그래도 먹게 되는 거지 운전하는 사람은 결국은. 대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의학적으로는 그게 이제 그렇게 마취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마취 일가견이 좀 있으시네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말이 될 거였으면 운전자 옆에 보조 운전자가 있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주사바늘 이렇게 꽂고 있고 이렇게 기도 석관을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황기훈 주인공의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을까? 왜 돌아가셨다고 나왔죠 거기? 당뇨죠. 왜 돌아가신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돌아가신지는 이제 네,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추론을 해보자면 이제 그 성기훈이 이제 돈이 필요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어머니가 편찮으셔서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당뇨이고 다리 상처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당뇨발. 근데 실제로 거기 네. 나오는 발 보면 약간 썩어 있. 아니야, 근데 별로 썩어 있지는 않았어요. 성기훈 어머님 발이 이제 상처가 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이제 묘사가 됐는데. 근데 또 잠깐 이제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당뇨발이 왜 썩는지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당뇨발이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 이제 당뇨가 있으면 사실 발이 썩는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잘 상상하지 못하는데 가장 당뇨 환자들이 가장 심각한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 당뇨라는 병 자체가 두 가지를 이제 망가뜨려요. 혈관을 망가뜨리고 신경을 망가뜨리거든요. 발이라는 게 상처가 되게 많이 생기고 이 심각한 당뇨병 환자들은 발이 다쳤는데 다쳤는지 잘 몰라. 감각이 잘 없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상처도 잘 생기고 근데 혈류량이 안 좋으니까 상처가 잘 안 낫고 감염이 되고 네, 그러니까 감염이 되니까 더 안 낫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감염 때문에 혈당 조절이 또 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성기훈이 어머니 모시고 이제 병원 갔는데 그 병원 의사가 발 잘라야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돈 없어서 안 하잖아요. 200만 원, 250만 원 그렇게 250만 원, 250만 원이네. 200, 막 계속 그 전 와이프한테 200만 원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100만 원 빌려달라고 하죠. 돈? 어 얼마나? 한 200 정도? 그 정도의 돈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건데 그 정도 돈이 들까? 궁금한 거는 성형외과에서 그런 재건을 할 때 보험이 돼요? 그러니까 보험은 되죠. 그러니까 보험은 되는데 이제 성기훈 어머니의 발 상태를 봤을 때 저는 사실 수술을 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드레싱을 하면서 이제 혈당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혈당 조절을 하면 이제 상처가 더 심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당뇨발이 이제 너무 심해서 이제 그 발을 왜 자르냐 하면 그러니까 왜 자르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쵸.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조직이 이제 썩은 조직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두면 그 조직이 말 그대로 썩고 감염의 위험이 되면서 그
감염이 이제 전신으로 퍼집니다. 아, 폐혈증. 폐혈증이 그래서 올 수 있죠. 그래서 그 폐혈증이 오기 전에, 감염이 전신으로 퍼지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자르는 거예요. 이 정도 발 상황에서는 혈당 조절과 항생제 치료와 상처 치료, 드레싱, 깨끗한 드레싱을 하면서 그 정도 세 가지를 하고 혈당이 그 정상화가 되면 또 발이 좋아지거든요. 또 자연스럽게. 200만 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입원했어도. 그죠? 입원해서 인슐린으로 조절 좀 하고. 아니 그리고 다인실 입원하고. 그 마사 발라 그랬나? 네?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같은 데서 쓰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비용이 그렇죠. 급여 크지 않고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서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좀 보전이 좀 돼야 그걸 그렇죠.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더 많아져서 당뇨발을 치료할 수 있는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더 늘어나서 환자분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좀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어렵죠. 피가 잘 통해야지 어렵죠. 유리피판이 잘 사는데 혈로 피 혈관이 안 좋아요. 제일 어려운 재건 중에 하나. 네. 사실 당뇨발 재건이 성형 그 재건 의사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결과가 안 좋을 때가 많으니까 그렇죠. 결과도 안 좋고 병원 입장에서 수익도 안 나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일단 자기 발에 관심이 별로 없어. 당뇨발 환자들이 성기훈 엄마도 그러잖아. 입원하라잖아. 하게 하나 뭐가 괜찮아. 그러니까 성기훈 어머니도 그러니까 이게 당뇨발 자체가 별로 아프지 않은 거야 이 사람들이. 아 통증이 없으니까 통증 별로 없고 신경병증도 심하니까 이게 너무 아프고 막 너무 힘들고 그러면 치료해달라고 그러는데 당뇨병 당뇨발 환자들이 아저씨들 그러니까 항상 담배 피고 있고 근데 담배 피면 더 나빠지는데 항상 담배 피고 막 이렇게 몰래 가가지고 술 먹고 오고 막 이러시고 그리고 어느 날 막 야반도주하고 이러신단 말이야. 어머니 생업을 또 집중하는 상황에서 이거는 일단 당장 아프지 않으니까 일단은 챙겨놓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죠. 진짜 당뇨가 정말 조용히 사람을 죽이는 병이다.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당뇨는 이제 어쨌든 만성질환이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인데 이제 관리가 잘 됐으면 이제 당뇨발이 사실 안 생기죠 잘. 그러니까 그쵸. 당뇨발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당뇨가 관리가 전혀 안 됐다라는 그게 이제 성기훈과 성기훈 어머니의 상태를 당뇨발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상태를 좀 말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나물 장사하시는데 나물 많이 드시는 거죠? 나물 비싸. 다음 거. 우리가 이제 장기 적출이 이제 되게 이제 긴 시간동안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4화, 5화 이렇게 나오는데 네. 장기 적출에 대해서 뭐 좀. 제가 뭐 장기 적출한지도 아니 사실 근데 우리 셋 중에서 장기 적출하러 다닌 유일한 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뭐 인턴 때 가긴 했지만 네 그때 제가 조금 눈여겨봤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조금 숨이 붙어있는 애들을 따로 이렇게 점 찍어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시체 아닌 시체를 이제 이렇게 태우려고 이렇게 넣었는데 태우질 않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이제 장기 적출할 수 있게 하잖아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네 니들이 죽지도 않은 인간을 숯대 위에 올려놨잖아. 근데 그럼 왜 숨이 붙어 있는 거 그 시체를 써야 되냐 하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어쨌거나 우리 몸에서 이 피가 더 이상 흐르기 시작하지 않으면은 이제 조직들은 이제 세포들은 조금씩 죽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혈류량이 없을 때에 이제 그걸 허혈 시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환자가 숨이 끊어 그 참가자들이 숨이 끊어지고 그걸 박스에 넣고 그걸 또 박스를 갖고 가서 이제 태우려고 하는 시간 자체가 두세 시간은 걸리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면 장기들은 다 썩어버려. 다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환자 지금은 살아있어 숨이 조금 붙어있어야지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제로 장기 적출할 때 돼서 숨이 끊어져도 온 허혈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 드라마에서 장기 적출을 한 다음에 얼음에 넣었나요? 넣죠. 얼음에 넣는 장면이 나오나요? 들고 나가지 않아? 네. 보관함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장기를 구동을 하기 전에 그 몸에다가 차가운 액을 넣어요. 아주 차가운 액인 거고 그걸 일단 몸에 순환을 시키고 나서 그때 이제 장기를 구두를 하고 장기 구두를 할 때 이제 구두한 장기를 당연히 얼음에 넣는 거죠. 그래서 이 냉허혈 시간, 콜디스케미아 타이밍이라는 거는 이제 이 차가운 용액을 넣고 나서 장기를 다시 재연결하기까지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또 되게 중요해요. 장기의 그 상태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 거고 그 시간에 따라서 장기를 구두하는 순서가 정해진 거거든요. 뭘 제일 먼저 될 것 같아요? 심장? 그치. 그 다음에? 보지 말고. 심장 다음에? 중간 심장 다음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맨 꼴찌가
꼴찌는 뭘 거예요? 제일 잘 버티는 애? 간? 간? 콩팥. 콩팥. 콩팥? 그거에 이제 추가가 될 건데 팔이 이제 들어갔죠? 지금 저희 병원 장기 시침이 네. 얼마 전에 들어갔는데요. 슬기생 네. 때문에 네. 요즘 장기 시침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일인 거 같아요. 정말 네. 더 좋은 일인 거 같아요. 이게 장기 기증이라는 게 사실 또 저렇게 드라마에서처럼 악용될 수 있으니까 법으로 아주 컨트롤해야 되는 건 아주 명확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서 이제 궁금했던 게 여튼 그 유리 조각. 그 방세벽이 이제 그 여기에 유리를 꽂혔는데.